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실시간 방송으로 저녁에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공동대표로 있는 유성수 변호사와 미디어A의 옥 대표를 모시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진행 중에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관한 그런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가장 집요하게 압박하고 또 추격하고 있는 그런 시민사회단체가 클린선거 시민행동입니다. 7월 5일 날 그들은 투표지 위정감죄로 조혜주 상임위원회의 불상자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날 인쇄 투표지 위조범 강제수사 촉구 무기한 집회 농성을 클린선거 시민행동 주제로 대검찰청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거의 30일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7월 15일 날은 투표 위정감죄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례적으로 10일 만에 인천지방검찰청에 클린선거 시민행동에 옥 대표가 3시간 정도 문수정 변호사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설명한 인쇄된 사전투표지, 가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 유령 사전투표지를 입증하는 9가지 점검으로는 공병호TV에서도 고발인 조사 이후에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전후해서 바로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 사실은 외부로 7월 20일 날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 날 인천지검의 강제수사촉구 화한 릴레이가 시작됐습니다. 7월 22일 날 조혜주 상임위원 구속수사를 인천지방검찰청에 클린선거 시민행동이 정식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누구든지 간에 4.15 불법 부정선거가 어떻게 자행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양정철, 이건영, 조혜주 이런 트리오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단 며칠 정도만 하더라도 사건의 전모가 다 파헤치는데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의 공적 기관들은 거의 와해 직전입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 대법원, 어느 곳 하나 국회, 어느 곳 하나 밥값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밥값은 커녕 오히려 국민들을 옥죄고 어렵게 하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정철과 이건영과 조혜주의 윗선의 민주당과 청와대의 주요 인사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김경수의 이렇게 댓글을 김경수 혼자서 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정권이 다음에 바뀌게 되면 반드시 제가 볼 때는 문 대통령이 수사 선상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번에도 조작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어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의 근황과 심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주 상임위원은 1955년생입니다. 올해 우리 나이로 65세입니다. 전북 장수군 출신으로 고졸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웨스턴 일리노이 정치학 석사를 거쳤습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 어려운 환경에서 착실히 자기의 경력을 관리해서 결국 장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까지 올라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그 얼굴을 보면은 살아온 또 역정이 많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선거과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이제 마침내 장관급인 상임위원까지 이렇게 승진하게 됩니다. 경력만으로 보면 그건 입지전직인 인물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바닥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환경을 딛고 착실히 전진해서 조직의 최정상부에 있는 실질적인 그런 톱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직을 꿰차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항상 말하는 늘공 출신입니다. 늘공무원, 늘공 출신입니다. 늘공무원들은 뚜렷한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늘공무원들은 어공, 어찌하다 공무원이 된 정치계 출신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본 늘공들은 무리한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한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30년, 40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작은 위법 활동 때문에 연금이 박탈당하고 고생하는 사람을 수없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정권을 항상 교체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특정 정권이 등장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위법 활동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늘공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이 없다 그렇게 비난을 받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행정관료로 불리는 직업공무원은 행정 전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어공, 어쩌다가 공무원이 된 어공으로부터 무리한 요구가 있더라도 늘공 출신들은 다음 정권에 이걸 했을 때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우선 생각하게 됩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월성 1호기 경제수급 조작으로 곤혹을 치르실 때 저는 당장 떠오른 단어가 어공이란 단어입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겁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되었으니까 그 권력이 영원할 거로 본 겁니다. 늘공이었다면 절대로 그 경제성 조작을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았을 겁니다.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다음에 자기가 무리수를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형 아우하던 사람이 다 떠나고 오롯이 자기가 책임을 맡아야 되는 것이 그게 인생사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게 마련이고 무리한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공무원 생활 중에 늘공들은 수없이 봤습니다. 어공들은 못 봅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됐으니까. 공무원 하다가 30년, 40년 하다가 잘 나가다가 뇌물로 그냥 구속되는 사람, 잘 나가다 특정 정권하고 아부하고 협력하다가 그냥 완전히 망가진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을 늘공들은 봤다는 것이죠. 무리한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무리한 일을 요구하다가 이리 쏭 저리 쏭 다 피해 다니는 겁니다. 저는 조혜주 상임위원이 왜 악과 손을 잡았는지, 악과 협력을 관계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악도 자신이 손을 잡은 악이 엄청난 악과 손을 잡은 겁니다. 뇌물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국기 자체를 문란하게 하는 일종의 내란죄에도 해당할 수 있을 정도의 불법 부정선거에 깊숙이 관여해버린 겁니다. 늘공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가 하고 항상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자기 자신보다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아이들 세대를 먼저 생각하죠. 내가 명예를 더럽히게 되면 아이들 어떻게 되느냐, 손자 손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아이들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늘공 출신이 조혜주 상임위원이 어공 출신들과 손을 맞잡고 행한 일들이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혜주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이 소위 전자분류기가 도입되는 2002년 2003년부터 선거 과정을 역임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그와 같은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는 것도 뭐 밝혀지는 게 없으니까 안심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번 건은 제대로 밝혀지게 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죠. 제대로 판결이 내려지고 제대로 밝혀지게 되면,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정말 조혜주 씨의 신경은 아주 복잡하고 초조할 것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초조함이 발현된 것이 바로 임기를 6개월 앞두고 청와대에 사표를 낸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다른 그런 주요 언론사들은 뭐 이 정권이 그 알박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조기에 물갈이에 나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혜주 씨가 이번 정권에 기여한 바를 생각하게 되면 당신 이제 용도가 끝났으니까 나가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혜주 씨가 청와대 사표를 던진 것은 그것은 초조함의 반영이고 복잡함의 반영이고 괴로움의 반영이겠죠. 그냥 떠나서 잠시 몸을 숨길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 또 세상이 또 적당히 넘어가면서
자기 죄가 덮일 수 있다. 뭐 이런 계산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 혼전신에서 자기를 추격해오는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공들에 비해 가지고 늘공들은 이런 담대함이라든지 이런 뻔뻔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취약하죠. 어공들은 뻔뻔할 수 있다면 늘공은 뻘뻔하기 힘든 거죠. 아무튼 조혜주 씨가 성공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어요. 현재로선 그가 범한 일들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심약한 사람들은 아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일에 관련된 겁니다. 이제 남은 길은 그가 속죄하는 의미에서 제대로 실상을 밝히는데 협조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본인도 본인이지만 자식들이 살아갈 날들이 더 험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완용이를 욕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흘렀습니까? 1905년이면은 한 세기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이완용이라 욕하지 않습니까? 이번 건이 이완용 건하고 뭐가 다릅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거나 나라의 기반 자체를 뒤흔들어가지고 나라를 와해시킨 거나 뭐가 다릅니까? 제2완용이다. 제3위완용이다. 부를 수 있는 거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